자, 오늘은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 모시고 주말 앞두고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채팅창이 아마 달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김경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 아, 어떻게 교수님 요즘 부동산이 한참 뜨겁다가 대선 전에 살짝 좀 식는가 싶더니 다시 요즘 또 간다는 분들, 아니면 아니다 지금 약간 식는 것 같다, 금리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약간 두 길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혹시 둘 중에는 어느 쪽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가깝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 우선은 데이터를 봤을 때요. 저희 연구실에서 지수를 만드는데요. 네. 지수상으로는 서울의 전국이 다 꺾였어요. 작년 11월 달에. 꺾였어요? 지수상으로는. 아, 11월. 작년 11월에 꺾였고. 네. 그다음에 이게 2월까지는 상당히 많이 꺾였었어요. 상당히 많이 꺾였는데. 네. 3월 달에 지금 신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약간 올라간 건 보여요. 다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고 매수의 호가가 상당히 갭이 벌어진 상태예요. 아, 팔려는 사람은 훨씬 더 높고 살려는 사람은 훨씬 더 낮게 부르고 있다. 그렇죠. 네. 거래량은 안 나온다는 거네요, 본. 거래량이 심각하게 줄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이 150만 채 되거든요, 아파트가. 네. 한 1년에 한 5% 정도 거래돼요. 4% 정도? 6만 7만. 예, 6, 7만 뭐요? 정도 네. 거래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월 단위로 봤을 땐 평균적으로 한 6천 채 정도가 거래되는 네. 거죠. 근데 2월 달에 1000채가 안 돼요. 850채 정도 돼요. 오. 1월 달도 1000채 정도. 그러니까 과거 대비 한 7분의 1 수준이고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은 상태 지금.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 가격 아니면 안 팔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이 가격 아니면 안 사겠다는 사람도 꽤나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가격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중에 어느 쪽 한쪽으로 어쨌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지수상으로 약간 올라간 거는 네. 제 생각엔 3월 달에 인수위가 사인을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네.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 네. 대출 뭐 규제 완화 그리고 뭐죠? 세제 혜택 같은 얘기들 네네네. 해서 시장이 약간 흔들렸던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 기준금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 향후는 긍정적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긍정적으로 보긴 조금 어렵다. 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집값에 제일 그래도 뭐 중요한 거는 뭐 전에 대선 때도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여튼 공급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데 공급은 사실 올해 내년 별로 없다면서요, 서울엔. 근데 이제 사실은 부동산에 영향 주는 팩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부동산은 사실은 공간 시장으로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고요. 또 다른 시장은 금융 시장에서 영향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금융 시장에서 영향을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데이터를 봤을 때 2016, 17, 18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2019하고 20년에는 과거 10년 동안 가장 많은 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2019하고 20년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유동성이에요. 그렇게 네네네네. 본다고 하면은 그럼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유동성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유동성을 지금 기준금리가 올리면서 깰 거기 때문에 네. 그 이펙트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팩터가 공급이 있고 유동성이 있는데 지금은 유동성 팩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수 매도가 호가가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건 다른 재화건 산다고 했을 때 소득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죠? 소득에 대한 제약이 있는데 소득이 그만큼 많이 증가했냐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옵티말한 초이스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부동산을 추경 매수하는 네.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무주택자인데 저 언제 사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유동성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제가 오늘은 뭐 지표를 안 봤습니다만은 10년치 국공채 수익률이 지금 국채 수익률이 지금 어저께 2.8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요, 3 넘었나요? 미국이 2.8인가요? 미국이 예. 2.8 정도죠, 그죠? 네. 미국이 2.8이죠. 지금 네. 그럼 한국이 한 스프레드가 한 0.5 있으니까 3.2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부동산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네. 그 이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국고채 3년이 2.94였네요. 예.
한국 국어체죠, 그죠? 한국. 네. 네. 10년이 한 3년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위험 자산 부동산에서 연구할 때 10년물 이자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벤치마크로 많이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걸 예. 벤치마크로 많이 보는데 그럼 이제 그러면은 부동산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부동산의 수익률이라는 게 분자는 1년치 월세고 분모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여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 꺾이는 시점은 대략 언제쯤이 그러니까 될까는? 저는 꺾이는 거는 작년 11월에 꺾였고요. 그러니까 네. 3월 달에 이번에 약간 움찔한 거는 사실은 아. 인수위에서의 메시지고 대세 하락은 아마 시작이 됐군요.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게 속도가 빠를지 늦을지도 혹시 예측이 좀 가능합니까? 이거는 저는 이거는 그 미국의 기준금이 얼만큼 빨리 오르냐예요, 사실은. 아 거기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예. 그럼 빅스텝으로만 한 두 번 세 번 밟고 이러면 생각보다 빨리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미국에 사실 올 초만 해도 빅스텝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빅스텝 얘기가 뭐 두세 번 나오고 계속 올린다는 얘기 하면은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 0.5에서 0.75 높으니까 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부동산 수익률도 더 올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가격 빠지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예를 들어 이제 뭐 3%에서 뭐 한 5%까지 오른다 쳐요. 그렇게 오르면 이제 지금 집 샀던 사람들은 이제 비싼 집 샀던 사람들이야 사실 대출도 아마 거의 얼마 못 받고 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5%로 오른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뭐 이 뭐 30억 되는 혹은 20억 되는 집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예측한 시나리오를 보면은 네. 오히려 고가 주택이 덜 빠져요. 아. 서민 주택이 더 빠지고요, 사실. 예. 30억, 50억 하는 이런 집들은 오히려 더 안 빠지고. 그렇죠. 왜냐면 15억 이상 거의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말씀하신 네네네. 것처럼 제가 캐시로 30억, 50억 주고 샀는데 옆집이 뭐 한 5억 떨어졌다고 제가 25억에 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홀드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침체기가 오면은 보통 한 5년 7년 정도 많이 했잖아요. 9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게 좀 길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그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2010년 이후에 2010년대도 우리가 부동산 침체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2006년부터 13년 그 정도였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걸 잘 보면은요. 우리가 2008년 때 글로벌 샥 터진 다음에 가격이 30% 떨어졌다가 금리가 5%에서 2% 떨어지면서 곧장 회복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초기에 그 위기를 생각보다 잘 극복했어요.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경기가 괜찮았어요. 네, OECD 네, 평균적으로도 네. 경제 성장률이 좋아서 당시에 우리나라랑 비슷했던 데가 독일이에요. 네. 독일은 2010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어요. 근데 20년 안 오르다가.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떨어졌던 거는 2010년이요. 당시에 네. 6, 7, 8, 9월 달 기사를 보세요. 그럼 그때 부동산 가격 움찔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2010년. 2010년. 네. 그럼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그때. 근데 보금자리 주택이 없었다고 하면은 가격은 그때보다 계속 갔을 거예요. 제가 네. 보는 거는 2008년, 9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가 급등한 거예요, 사실은. 아, 예.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주택이 주변 시세를 눌렀군요. 완전 눌렀죠. 왜냐하면 네. 보금자리 주택은 기본적으로 강남에 있는 그린벨트를 이게 왈밥하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진 거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보시면은 보금자리 주택이 기본적으로 주변의 시가보다 30% 쌌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축 보금자리 주택 라인으로 다 줄을 쓴 거예요. 구축 시장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 디벨로퍼들도 그 디벨로퍼를 안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구축 대신에 신축으로 가버리니까 구축 시장은 구축만큼 가격이 꺾인 거죠. 예. 그러면 2010년부터 원래 갔어야 됐는데 그 보금자리 때문에 그 가격이 억눌러져서 2013년, 14년에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2013, 네. 14가 힘들었고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거죠. 예. 그러면 그럼 이번에는 그럼 그걸 종합해 보면은 그렇게 침체기가 오래 갈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도권 중에서 서울이고요. 네. 지방광역시는 올해하고 내년에 한 번의 공급 충격이 있어요. 이거는 공급 충격이요? 네.
그러면은 안 좋은 거죠. 공급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다는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아. 엄청 나와요. 엄청 나와요. 대구 같은 데는 제 생각에 보통 향후 5년치 물량이 내년하고 올해 2년 동안 나와요. 오. 대구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아, 나온다는 게 이제 다 지어서 집이 나온다는 중공돼서 거죠?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미분양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서 네.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은 완전히 별개를 보셔야 돼요. 자, 대구는 네. 아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 또 수요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은 수도권에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서울이고요. 네. 서울에서 아, 죄송한데 제가 까먹었어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아,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제 네. 그 침체기가 네. 그 이명박 그 시대처럼 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해서. 시나리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만약에 한 2점대까지 오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2.53까지 안다고 하면은 사실 그때까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그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이라고 했을 때 재개발 물량이 언제 나오냐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2022, 23 힘들고 24년부터 재개발 물량이 굉장히 나온다고 하면은 네. 그 물량을 소화할 때까지는 또 계속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앞으로 2, 3년은 기준금리와의 싸움이고 그 다음 번부터는 이제 기준금리 아까 주택 물량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까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거는. 우리 인구는 이제 절대적으로도 줄기 시작했잖아요. 네. 뭐 외국에서 얼마나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물론 이제 1인 가구는 좀 더 늘 테니까 1, 2인 가구가 조금 더 뭐 수요가 있다 치더라도 1인 가구? 네. 그렇게 이제 집에 대한 수요가 네. 많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이 막 35, 50억한 아파트들이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이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네. 주택 수요라는 게 우리가 인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구 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거의 다 천만 명대예요. 그죠? 네. 근데 서울의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거는 소득 증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억 하다가 내년에 대박 나가서 소득이 100억이 됐어요. 그러면 갤러리 포일가 20억 하다가 40억 돼도 저는 그냥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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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물가 상승도 중요한 이슈 아닐까요? 물가 상승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또 부동산에 대한 해지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은 좋은 거고요. 이제 그 프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고가 주택 말씀하셨는데 네. 고가 주택 시장은 아마 별개로 움직일 거예요. 별도의 아. 시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산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네. 고가 주택 예를 들어서 한남 더힐이라든 이런 데서 뭐 80억, 100억, 120억 네, 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주택에서 주택 가격 지수하고 네. 고가 주택은 따로 갈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자 한남 더힐이 예를 들어 100억 가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뭐 한남 또 5구역 뭐 재개발 하겠죠. 3구역인지 하여튼 5구역인지 거기 이제 재개발해서 아파트 치면 거기도 100억 내지 80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럭셔리 아파트가 생겼다고 했을 때. 네. 그 주변의 다세대 연립 또는 그 주변의 구축이 동반상승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이 갤러리아 4의 아크로 트리마제 나온 다음에 네? 그 뒤에 있는 장비 연립 이런 데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여튼 뭐 그 옆에 있는 그 구축도 오르는데 당연히 신축을 지으면 훨씬 더 오르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그 기대가 이제 들어간 거죠 사실은.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 뭐 압구정 이런데 엄청 이제 비싼 상황에서 옆에 동작으로 더 넓어지고 이쪽엔 송파 강동으로 점점 넓어지고 이렇게 점점 그 많은 비싼 집들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인데.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네. 역삼동 사는데 아, 역삼동에 사는 아파트들은 슈퍼 럭셔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역삼동.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초고가 럭셔리 아파트 시장은 별개의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 더힐. 아니면 청담동에 있는 고급 주택. 아 그냥 에르메스 백처럼. 아 그겁니다. 예 예. 예. 그럼 다시 이제 그 전 질문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언제 사야 됩니까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그럼 이제 지금 팔아야 될 타이밍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건 사실은 3월달에 약간 좀 찔끔찔끔 움직였던 거가 사실은 양도세 완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윤당선자가 어떻게든지 종부세하고 뭐 보유세를 손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손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거지. 그냥 지금 어떻게 예측하기는 매우 이제 매우 힘들죠. 예. 네. 아, 그럼 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니네. 이제 혼란스럽네 이게 그러면.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분들은 알아서 고민을 하시고 네, 제 생각에는 좀 무니까요, 좀. 네. 여튼 그 네. 초고가 아파트들 시장은 이제 따로 별개의 이제 고가 주택 시장이 따로 이제 네. 아마 형성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와 비슷한 동네지만 그래도 가격 격차가 꽤 있는 아파트들이 같이 공존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비싼 아파트를 결정 짓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사실 건축비야 뭐 세배네배 차이는 안 날 거고 그럼 유명한 사람들이 산다 혹은 뭐 그 안에 무슨 고급 뭐 저 뭐라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 뭐 도대체 뭐가 그 고급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맨하탄에 있는 고급 맨션들 있잖아요. 1500만 불 3000만 불은 저는 그 마켓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마켓이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인 거고요. 네.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브랜드하고 아이덴티티 같아요. 아 그럼 요즘에 뭐 청담동이나 삼성에 막 29채씩 이렇게 짓는 막 150억, 200억 하는 그런 아파트들 그쵸. 그런 게 이제 막 그 럭셔리 시장은 따로 간다는 겁니다. 아, 거기 예. 이제 따로 가고 예. 그럼 나머지 그 친구들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렇게 비싸게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그 럭셔리 시장이 있고 걔네 빼고 나머지 고가 아파트 시장도 제 생각에는 하락. 선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 지수상으로 봤을 때요. 지수상으로 네네네네. 봤을 때. 예. 아, 그럼 지금 들어가긴 좀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분은 잘하면 살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 강 작가님은 지금 무려 60억. 멋집니다. 뭐 그건 그렇고 네. 그럼 이제 그 금리 상승이 사실 뭐 주택 사는데 별로 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 그러니까 네. 뭐 집을 살지 말아야 사냐 말아야 사냐 파느냐 가만히 있냐 뭐가 그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일주택자인 경우에는 우선 네. 그냥 무조건 견디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기준금리 올렸어요. 올렸다고 하면 이제 마켓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개발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 부동산이 다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해서 지금 부동산은 단타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1주택자분들은 견디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만약에 신규주택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올해는 무조건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빅스텝 한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네. 예. 아, 역시 뭐 금리가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 지금은 무조건 그 저는 유동성하고 금리라고 봐요. 예. 아 그렇습니까? 일단 금리가 계속 오르는 구간에는 일단 좀 가만히 있는 것이 예. 좋아 보인다 이거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죠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하여튼 그 임대차산법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변화의 조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그거 데이터를 봐야 돼요. 데이터를 네.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2020년에 이제 임대차 사법 되면서 신규하고 갱신이 이제 이중 가격이 된 거잖아요. 네. 사실은요. 신규가 완전히 가격이 오르면서 폭등을 했고 갱신한 가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갈수록 붙고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거의 2년 되면서 매년 서울에서 전세가 거래되는 물량이 매월 7, 8천 건씩 나와요. 그럼 그 안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붙고 있는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면 얘가 위로 붙을 거예요. 그죠? 시장 전반적으로.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위에 게 밑으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네. 헬리오 시티 같은 경우에 2021년 최고가가 한 6월 달쯤에 14억을 찍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한 1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꺾였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 잠실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작년 고점 대비 고가 최고가 대비 지금 거래되는 물량 가격들 보면 굉장히 꺾인 것들이 나와요. 따라서 전세 가격 자체가 지금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임대차 사법 지금 바꿔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뭐 저랑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좀 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임차인 보호가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약한? 약해요. 창피할 정도로 약하고. 아 그래요? 미국이랑
유럽은 거의 못 줬잖아요. 일본도 못 줬잖아요, 사실은요. 아, 임대 임차인에 임차인을, 대한 보호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네. 그러면 이 법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점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지. 네. 취점이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좋고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다면은 얘가 문제인 거지 법이 문제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가격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물론 갱신하는 분들의 일부의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장이 그 매매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가 과거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철회하거나 하는 건 굉장한 실수라고 봐요. 근데 그 전세라는 게 이제 비판하신 쪽에서는 결국 전세 임차인을 이제 보호한다 혹은 뭐 전세를 잘 좀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로 전세 대출은 풀어주고 그 집 사는 매매 이쪽은 막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전세를 들어오게 해서 그 전세 값으로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너무 네. 일어난 거 아니냐. 네, 저도 사실 그거는 좀 동의를 하고요. 네. 거기서 동의하는 부분은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요. 과거 60%였던 게 80% 올렸던 건 저는 그건 정책적 실패라고 봐요. 예, 지나치게 높임까지 해줬기 때문에 네.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세 끼고 갭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금리가 계속 오를 때는 좀 새로 매수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지방은 그거보다 더 나쁜 거예요? 대구는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방은 더 안 좋아요. 아, 더 안 좋고요. 예, 예, 예. 지방은 그러니까 5대 광역시 포함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아까 수요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의 소득이 서울만큼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누적 인구 상승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인천하고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다 하락해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지금보다 인구가 2% 3% 줄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주는데 공급이 많다는 거는 사인이 좋은 게 아니죠. 아 그렇죠. 네. 네. 혹시 서울에도 이제 뭐 차별화가 막 나타날 거 아니에요. 뭐 일부 지역들은 뭐 더 비싸질 수도 있고. 혹시 서울의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막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 곳 요쪽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긴 한데 그냥 데이터 차원에서 봤을 네네네.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책에서도 썼긴 내용입니다만 서울을 제가 한 다섯 군데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권은 강남 3구하고 강동 네. 거기서 제일 이제 메이저가 핵심이 되는 강남구겠죠. 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주로 어디로 이사하냐면은 성남 용인하고 오른쪽 하남 이쪽으로 주로 많이 가세요. 강남에 계신 분들이? 강남에 계신 분들은 강남에 살면서 일산으로 이주하진 않아요, 사실은. 아, 네. 네. 그렇게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강서 쪽에 있는 분들은 주로 김포나 아니면은 그 고양 이쪽으로 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갈 자기가 근처 동네로 가는 거예요, 신도시로 가는 편한 곳으로.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강남하고 이제 성남하고 용인의 가격 상승하는 패턴을 보면은 네. 항상 서울에 있는 메이저 구가 먼저 올라가요. 강남 뭐 이런데요? 뭐 강남이라든지 네. 마포라든지 이런데요. 네. 노원 이런데.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서 그 다음 신도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 분당은 한 1년에서 1.5년 있다가 올라가고요. 용인은 한 3, 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상승의 시차가 있는데 되게 재밌게도 떨어지는 시점은 똑같아요. 아, 네. 강남 용인 이런 데 같이 떨어질 그렇죠. 때는 강남 먼저 오르고요. 시간을 지나서 분당 오르고 시간 한참 지면 용인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건 같이 꺾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강남 그러니까 그 뭐죠? 신문을 보시면은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수도권 외곽부터 꺾였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네. 예. 그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강남 쪽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은 결국은 뭐 3, 4년 오르고 얘는 2년 후에 느리게 올리는데 떨어질 때는 똑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적 상승률로 봤을 때는 신도시보다는 서울에 있는 메이저구가 낮다는 말씀이죠. 하락 폭은 어떻습니까? 같은 예를 들어 뭐 저 뭐 서울에 30억짜리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용인에 뭐 10억짜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3억씩 빠지면 이건 서울은 빠진 것도 아니니까. 근데 뭐 퍼센트로 같이 빠지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하락폭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승을 많이 한 데가 더 떨어지는 건 맞죠. 아, 상승을 많이 한 곳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플랫한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 뭐라고 그러죠? 상승사에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막 들어보니까 이런 전략은 어떤 거예요? 강남이 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 다음에 좀 뭐 성남은 1년 반을 오르니까 한 반년 후에 성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전략이라고 나쁜 전략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나왔네요. 팁은 네. 또 다른 팁은 우리 신도시가 많잖아요. 네. 근데 누적 상승률로 봤을 때 네. 분당이 강남만큼 상승해요. 네. 예. 그러니까 2016년부터 아, 네. 2021년까지 봤을 때. 성남이 분당이 강남보다 늦게 올라가지만은 네. 상승률은 누적 상승률 보면 같아요. 아 그럼 결국은 진짜 강남이 점프하고 저는 한 반년 후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똑같 강남이랑 똑같이 먹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뭐냐면 분당은 강남의 대체제란 얘기고 다른 데는 대체제가 안 돼요. 누적 네. 상승률 다 낮아요. 네. 주변에 있는 것보다. 아, 네. 아 그래요. 분당 그 결국 이제 서울을 물론 이제 어떤 동, 구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사람의 이동 예. 그 도로가 됐든 아니면 뭐 지하철 혹은 뭐 GTX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강남과 연결된 뭐 이 선이 있는 곳들 그래서 그렇게 선으로 또 이해를 해보면 혹시 괜찮을 것 같은 혹은 조금 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를 좀 구분을 해주신다면 어디가 좀 있겠습니까? 제가 근데 GTX 라인 잘 몰라가지고. 아 네네. 근데 그 그러니까 뭐 이런 반응도 있으시더라고요. GTX 라인을 했을 때 뭐 집값을 앙등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염려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관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스턴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되게 좋잖아요. 봤을 때 네. 굉장히 왜냐하면 거기는 역사적인 자원을 갖고 있고 한데 그럼 거기도 집값 많이 오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양 진영에서 사실 용적률 500%를 얘기했었어요. 서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서울에 있는 역사적인 자원들 또는 그 어떤 지역적인 자원들을 무시하면서 올리는 거여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개발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더 이상. 그러면은 그 결국은 그 서울이 아니고 네. 이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권역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계획과 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시간 거리를 단축하느냐예요. 그 관점에서 GTX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사실. 네네. 네. 따라서 GTX가 들어가는 라인에서 근처에 있는 곳들은 나중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 GTX 근처에 있는. 네. 그럼 조금 전에 그 형제 지역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강남 앤드 성남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비슷한 그 형제 지역이 있습니까? 얘가 먼저 오르고 1년 후 얘가 쭉 같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은평 일산 어때요? 아 근데 그 비슷하게 가는데 일산이 한참 후죠. 그래요? 3년 있다가. 아, 예. 그건 아니다. 오케이. 남양주랑 네네. 그러면. 아니다 거긴 좀 남양주도 사실 한참 후행해요. 아 예.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도시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성남은 계획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분당이요. 분당은 계획 도시예요. 그럼 분당을 뭐 거길 더 압축적으로 개발을 못해요. 그죠? 근데 분당 가격이 과거에 안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용인이냐 이런 데는 사실은 국가에서 통제를 안 하고. 시 차원에서 그냥 막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신도시가 일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이유는 주변에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공급이 많습니다. 주변에. 아 거기는 훨씬 더 뭐 공급할 만한 땅도 여전히 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 뭐 네. 하나가 좀 집중적으로 오르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네, 상황이군요. 네, 네. 아, 결론은 강남 성남이네요. 조금 더. 아 근데 이게 뭐 옛날에도 한참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종로나 뭐 이런데도 한참 서울의 정말 중심 지역화를 이제 잘 했다가 이제 어찌 보면 강남으로 물려준 거잖아요. 예. 강남이라고 이게 뭐 50년 100년 무조건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근데 이제 이게 인프라가 있는 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강남은도 계획 도시잖아요. 네. 가로막 되게 잘 짜여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주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 그러니까 이런 IFC 같은 네. 오피스 기업들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리테일 상권, 이 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테라노에 엄청나게 많은 오피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마찬가지 여의도에서 금융업이 사라지겠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아, 그래요. 아, 그럼 강남을 어떻게든 영끌해야 되나 있고 큰일 났네. 아, 근데 예. 사실은 고가 주택이 더 떨어져요. 아, 예. 떨어질 땐? 떨어질 땐 더 떨어진다. 예, 그래서 예. 2008년하고 2009년의 위기를 보면은 네.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졌었어요. 예. 제일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아, 오른 만큼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좀 우리가 주의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은 네. 15억 이상은 다 현금으로 사는 거, 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폭락 낙폭이 생각하는 것만큼 깊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강남의 네. 경우에 여전히 그 주택의 그 뭐 주도는 아파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끌고 가는 거겠죠. 사실은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그 시장을 바꾸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화적인 건데요. 네. 사실은 일본만 하더라도 동경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단독주택이 훨씬 더 비싸고 더 선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게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거의 대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아파트 별론데. 아, 아, 그러세요? 네. 나는 아파트는 별로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부동산 시장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 혹시 이제 이건 뭐 전망이라든지 지금 분석 이런 건 이제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뭐 집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혹은 뭐 집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느 쪽에 그거 네. 제가 뭐 대단한 철학자고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집은 그냥 잡지 있잖아요 행복이 가득한 집 네. 그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행복이 가득한 집이요? 행복이 네. 가득한 집이란 잡지 있잖아요. 전 그 그 네. 예, 그 정의가 참 좋은 것 같은 게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족하고 소중한 기억을 쌓던 집이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신도시를 좋아, 저는 신도시에 살았거든요, 분당에 네. 오래. 물론 그 사는 동안 뭐 가격 상승이 강남만큼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때가 굉장히 좋았던 게 상대적으로 좀 그린 스페이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집도 생각보다 컸고요. 그래서 가족이랑 했던 좋은 기억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예. 네. 그 뭐 그린 그러니까 녹지 같은 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왜 용산에 지금 이슈가 좀 있잖아요. 용산에 지금은 이제 뭐 대통령 저 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오긴 할 것 같은데 그 거대한 녹지를 뭐 어떤 정치 세력들은 이걸 뭐 임대주택 많이 짓는다는 얘기도 하고 무조건 이건 다 공원으로 남겨야 된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좀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그러니까 공원의 일부를 개발하는 주장을 거의 제가 처음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2020년 후반부터 집값이 안등했으면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땅 파가지고 개발하고 있다는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 사인을 주기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하고 용산공원이 괜찮다고 봤어요. 개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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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용산공원은 사실 이게 삼각지부터 이태원까지 길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주변 길 따라서 한 용산공원 전체가 센트럴 파크 면적이에요. 뉴욕에.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공원이에요. 네. 그 국가공원이 뭐냐면은 공원을 만들 때 그리고 공원을 유지할 때 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 국민의 세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분당에 산다고 하면은 용산공원 네. 한 1년에 한 번 가겠죠, 사실은요. 근데 용산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거예요. 그걸 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전 국민의 세금으로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그게 그리고 이제 공원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큰 그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여기도 300억 정도 예상해요. 1년에. 센트럴 파크 유지 비용이 1년에 한 1000억 돼요. 네, 왜냐면 각종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건데 네네네. 그걸 전 국민이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삼각지부터 이태원까지 어차피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따라서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의 10%만 개발하자는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300% 용적률 줘서. 그러면 일정 부분에
그 임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고요. 네. 펜트하우스는 고가로 분양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몇백억에. 네. 네. 그걸로 공원 유지비용 하면서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 공원이라는 게 사실은 공원 역사를 뭐 공부하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시 당국의 재정이 형편없을 때 심각하게 쇠퇴해요. 심각한 우범 지역이 돼요. 네.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 뉴욕이 1970년대 거의 재정이 파탄 상태였어요. 사실 네네. 그때 공원 관리가 안 됐어가지고 당시에 센트럴 파크 뉴스 보면 거긴 강간 사건 일어나고요, 라버리 일어나고 그래요. 그때 뭐 밴달리즘 장난도 아니었어요. 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공원 자체가 단순한 공원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익 시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네. 일부 부동산 들어가면서 이게 운영 구조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봐요. 네. 어쩌면 그 꽤 비싼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을 만들고 그 임대료로 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다양하게 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는 완전 초고가로 분양을 하든지 하고요. 그 임대 아파트도 섞는 겁니다. 굉장히 고가의 임대 아파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그 풀을 만들어서 그걸로 공원을 돌릴 수 있는 운영 작업을 마련을 해야죠. 그리고 공원이라는 게 사실은 밤에 가면 무섭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24시간 사람들이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원 주변에 그 밀도를 높여야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게 한적하게 두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군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보시면은 도시계획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공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원이 남의 시선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 거기는 우범지역하게 돼요. 오히려 사람이 많이 계속 있어야 되나.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 옆에 네. 제가 이름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무슨 하이츠란 공원이 있어요. 네. 거기 센트럴 파크 위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네. 콜롬비아 대학교가 왼쪽에 있고 대낮에도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해요. 뉴욕 안에서 뭐 마약도 하고 뭐. 아 그럼요. 거기 뭐 사실 원래 할렘 쪽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원이 굉장히 좋은 그 그린 스페이스로서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 안 갔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 이번 이제 대선 전에 이제 두 후보가 다 이제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고 했죠.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50만 호였던가요? 뭐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게 그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뭐 그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그게 어디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그 뭐 재건축 이런 거 빼고 그 뭐 수도권에 그만큼 스페이스가 있나요, 그게? 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형식적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했을 때 250만 호면은 서울 수도권이 인구가 2,500만이니까요. 125만 정도는 수도권이고 나머지 130만이 이제 지방으로 한다고 쳤을 때 지방은 지금 벌써 공급 충격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더 나온다고 하면 그럼 부동산 시장을 아주 망가뜨려 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철회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공급 스케줄을 좀 적용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폭등해도 안 좋지만 폭락해도 안 좋은 거예요. 아, 사실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양 후보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게 나온 게. 지을 곳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을 곳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랑 몇 군데 있긴 있는데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다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뉴욕에 있는 허드슨 야드 파크처럼 허드슨 야드 개발처럼 오피스하고 리테일하고 이제 아파트하고 섞어야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물량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로는 그 물량이 안 남아요 사실. 네네. 예. 그러면 공급이 그 정도로 있을 걸 기대하는 건 뭐 그냥 그 공약은 어떤 방향성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그렇죠.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물량을 수도권에서 만들기도 하면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만들어도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지 200만 원 만들어도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아파트 수가 제 기억에 20만 채 정도일 거예요. 강남구 다해서. 강남구 다해서. 예. 그러면 서울에 우리가 뭐 한 60만 원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강남구를 5년 안에 3개 만들 거냐고요. 그 수치예요 지금. 그렇죠. 그냥 말이 안 되네요.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저 강 작가님은 집 그래서 언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지 말라고 하시죠. 교수님 말씀을 쭉 네? 사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 이게 제가 보니까 한 내후년 정도가 괜찮은 시점인 것 같은데 그죠? 일단 돈을 모아놔죠, 그죠?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느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시점. 네. 그죠. 그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일 가능성이 높긴 하네요. 그죠? 금리 인상 마무리는 아마 내년 초 정도면 끝날 것 같고. 그죠. 네. 뭐 3%까지 하고 이렇게. 네. 이제 가격 쭉 떨어지고. 우리끼리 이제 시나리오를 쓰긴 쓰는데. 뭐 말하고 있어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우리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 아 저희가 오늘 모시고 부동산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여쭤봤고요. 혹시 오늘 아, 요 얘기는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하는 거 있으시면 잠깐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 글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뭐 다 말씀 주셨으면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저는 뭐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삼동, 강남구 역삼동 거주하고 계신 우리 서울대 환경대학원 아파트 아,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어가지고 예. 아 그러시구나. 잠시 분당 살다가 아 예. 부럽습니다. 네. 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이었고요. 아 저희 부동산 잘 모르는 아, 부린이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